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G가 제품 양산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전문 정보 매체 샘 모바일이 삼성 갤럭시 G 폴드 3의 주요 제품 생산이 양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G 폴드 3를 공개하고 오는 8월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조사 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는 8월부터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최소 8개의 브랜드에서 경쟁 제품을 내놓게 되면서 4분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54%, 전년 동기 대비 242% 급증할 전망입니다.